클린스만 감독은 팀을 떠났어도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국인 독일에선 클린스만을 비꼬는 가상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재택근무하는 현대 직장인에게 출근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한 매체가 오늘 보도한 가상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른바 재택근무 논란을 묻자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자신이 너무 미국화됐다면서 현대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답을 합니다. 기자가 재차 묻자 이번엔 미국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근무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클린스만 감독을 풍자한 겁니다. 이 매체가 북한을 거론한 건 지난달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 한국축구협회가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는 경기도 파주 인근에 거주하길 원했지만 독재자 김정은이 있는 어둠의 왕국과 너무 가까운 지역이라 싫었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노트북이 곧 집무실이라며 자신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시간이 촉박해도 임시 감독보단 정식 감독 선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을 6월까지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이번 두 경기부터 팀을 다져 나가야 팀이 단단해진다. 현실적으로 국내파 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협회는 외국인 감독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